그리고 아까 생활인력까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휴 그건 언제 다른 일이 뭐 가나. 근데 저는 날로 먹는 거 아니면 안 해. 어떻게 날로 먹나? 시험 끝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서 막 보내자. 저는 그거를 딱 한마디. 가정 김지근은 생활인력 3분 끝나시다. 딱 다스트리크를 찍어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어떤 일은 없지 않은데 어떤 일은 일곱차. 이자부터 지면 바로 일곱차. 지네들 뭐야? 뭐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따질 수가 없어. 여기에 뭐가 줘? 팩트만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 한 번만 써줘.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러고 있다. 초소음도 말해. 다 들어. 그러면서 우리 단위는 초소음도 다 줘. 대세 있을까 같이 해. 초소음 시즌. 제가 우리한테 듣는 최고의 칭찬이 뭔가. 우리 단위는 진짜 신입질. 뭘까요? 진짜 우리 단위는 진짜 신입질 해. 친절. 땡 안 되는. 친절한. 치절해요. 아니요. 치절해. 설마.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야 지금? 얘네 집중하셨던 거야. 치밀해. 치밀해. 애들 급습 표정. 애들 그 말을 할 때 좀. 우리 단은 진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귀신처럼 저는 한 번인데 옛날에 휴대폰 들렸던 스크린 동체 수첩 수첩을 오른쪽에 볼펜 왼쪽에 수첩을 애들이 하다 보니 아침에 둘이서 수업 때 둘이 자습하면서 문제풀이 풀어주겠어. 내려가서 다리 열어서 매달 며칠 아침 찾아가서 시간 수학 강의를 한 맨조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 없이도 찾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